저는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 교육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윤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 학교를 마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또 기말고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유학 준비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 저희가 이 워크숍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11월에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도 알아보고 또 어떤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도와드리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런 뭐 SOP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얘기를 해서 잘 못 알아들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국어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웨덴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길죠. 여기 많은 도시들은 대부분 남쪽에 많이 위치해 있고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 아마 가셔 사신 분들도 계시고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항구 도시고 네, 이쪽으로 노르웨이, 이쪽으로 핀란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바로 스톡홀름. 여기가 도시, 네, 수도죠. 네, 그러면 이 도시마다 대학들이 있는데, 스웨덴에는 총 35개의 대학이 있고, 그 한 두 개의 대학을 제외하고, 샬머스 공대, 그리고 스톡홀름 에코노믹 스쿨 오브, 네, 아무튼 스톡홀름 대학을 제외, 스톡홀름 대학이 아니라, 스톡홀름 전경대죠. 네, 스톡홀름 전경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립대학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뭐 어떤 랭킹을 중요시하고 나라 간의 그 대학끼리 막 경쟁하고 그런 구조는 좀 아닌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1000개 이상의 영어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따 뒤에 뭐 FAQ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다른 나라들도 영어 프로그램 많이 있는 데가 있는데 스웨덴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강점이 많고 언제부터 그렇게 영어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일이랑 비교를 하시면서 룬드대학교 담당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은 이제 기본 공용어를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스웨덴어를 사용하는데 스웨덴어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독일이랑 비교하자면 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960년대부터 굉장히 영어를 많이 뭐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대학에 있어서도 영어 프로그램은 그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 뭐 1000개 프로그램 숫자만의 1000개가 아니라 정말 잘 만들어진 영어 프로그램이 지금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들의 굉장히 강점이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영어가 그렇게 잘 되는 국가가 아니고 독일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는 국가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고 프로그램은 1년짜리 과정이 있고 2년짜리 과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과정들이 2년짜리 과정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드미션,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있다가 2부 때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혹시 벌써 지원하신 분 계신가요? 다시 한 분, 한 분 계세요? 온라인 결제까지 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자, 결제 비용이 지금 9,000 크로나인데 지금 환율이 조금 크로나가 많이 떨어져서 금액이 12만 원 정도 해요. 그렇죠? 12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사실 작년 저희가 이제 합격률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순간에 last minute에 그렇게 지원하실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떨어지는 확률이 되게 많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early bird scholarship 굉장히 작은 비용이긴 하지만 early bird scholarship을 해서 만약에 1월 1일 그러니까 1월 16일이 지원서 마감이에요. 근데 1월 1일 이전까지 결제까지 전부 다 마치신 분들 한해서 그분들이 이제 스웨덴으로 합격하시고 가시게 되면 저희가 이 어드미션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드리는 그런 스컬러십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제하시고 1월 1일 전에 했다라는 거를 포토카피나 이런 거를 하셔서 저희한테 합격하시고 가시기 전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웨덴 가시기 전에 바로 입금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그 스컬러십을 작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투이션 피. 지금 이게 또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조금 떨어지면서 가격이 좀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부분 1년 과정, 2년 과정이라고 했을 때 1년 과정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에버리지고 뭐 예를 들어서 미대라든지 아니면 좀 뭐랄까 재료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드는 그런 쪽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이제 학과마다 조금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국인들만을 위한 그런 스컬러십이 있지는 존재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 다섯 개 대학 한해서 혹시 다섯 개 대학이 어딘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섯 개 대학 한해서 그 다섯 개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을 최대 두 명씩은 이런 생활비 정착금 수준으로 해서 한 명당 400만 원 정도씩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전혀 복잡하지 않고요. 그냥 그 다섯 개 대학에 합격하시면 그 학교에서 저희한테 리스트를 주실 거예요. 저희 대사관 쪽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합격하시면 4월 한 중순쯤 되면 저희가 이제 이 장학금 관련해서는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대사관에서 면접 보시고 합격하시면 바로 장학금은 가시기 전에 저희가 드리는 방식으로 할 거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뭐 다른 중복되는 장학금 전혀 상관없고요. 만약에 뭐 나라에서 장학금 받으시는 게 있다 아니면 뭐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기로 됐다 뭐 아니면 어떤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기로 했다 해도 저희는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다섯 개 대학에서 만약에 합격하시면 성적이 좀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시면 합격하실 확률이 좀 높겠죠. 네, 그럼 이제 생활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조사를 해서 나라의 그 물가가 어떤지라는 물가에 대한 지표인데 거기서 지금 이제 스웨덴이 15위예요. 생활비적인 부분에서 15위고 한국이 19위. 이런 걸 보면 사실 아 북유럽 하면 정말 비싸고 살기 너무너무 팍팍한 그런 곳이 아닐까 외국인한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정말 객관적인 지표를 2016년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노르웨이, 뭐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런 쪽은 정말 비싼 거는 맞네요. 그렇죠? 근데 스웨덴이 그렇게 비싸진 않다고 하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냈을 때 한 달 생활비가 110만 원에서 적게는 70만 원 정도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월세 및 공과금이 한 56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네, 인터넷 포함이고요. 그리고 식대는 이제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핸드폰료 같은 경우는 13,000원. 이건 이제 굉장히 최소화했을 때 13,000원 정도. 버스비는 한 3,000원에서 1,800원. 만약에 충전하시고 또 그 학생 할인 받으시고 하면 이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좀 더 학교별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룬드에서 사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맞는지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네, 룬드는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쪽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 항구 도시 이쪽에서 좀 제가 거리적인 걸 조금 말씀을 드리죠. 학교에 대한 설명을 좀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좀 오래되고 리서치 분야로 굉장히 강한 그런 학교 중에 하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알아주는 QS 랭킹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랭킹을 중요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쪽 대학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톡홀름 여기 도시 스톡홀름에서 기차로 한 6시간 정도 걸리고 하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톡홀름 거쳐서 가시지 않고 코펜하겐 덴마크 그쪽에서 가셔서 한 여기 다리가 연결돼 있거든요. 말메 쪽으로 가셔서 그쵸 맞죠? 한 45분이면 기차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스웨덴보다는 다른 유럽 국가로 가기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학교고요. 여기에 대한 생활비 이제 이 도시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학생들 위주의 도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사는 그런 도시인데 이제 생활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예시를 좀 드릴게요. 이 조수영 이상원이라는 부부가 지금 같이 룬드에서 같이 가셔서 생활하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사실적인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 원룸이거든요. 원룸 플랫이고 화장실 뭐 모든 거 다 그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쓰시는 그런 한 7평 정도 되는 방이고 보증금은 따로 없고요. 한 달에 한 55만 8천 원? 그게 이제 인터넷 다 포함해서 공과금 모든 걸 다 포함해서 55만 8천 원 정도가 한 달에 월세로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책상, 의자
뭐 책장, 침대, 붙박이장, 식탁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 있고 세탁실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수영 씨는 고려대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그 학교 다니실 때 웁살라에서 교환학생을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스웨덴 교육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경험하신 후에 TVN 그쪽에서 이제 PD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그쪽에 이제 뜻이 생기셔서 유학을 가야겠다 결심하셔서 국비 장학금을 지원하셔가지고 준비하셔서 오래 가시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셨는데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같이 휴직을 2년 하시고 같이 가셨는데 이제 원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결혼하셔서 만약에 자기 배우자가 공부를 하고 가시면 같이 가실 수 있는 비자도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안에 만약에 배우자가 학교를 지원하셔서 만약에 합격해서 다니시게 되면 한 분은 무료로 다니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두분다 가신다고 했을 때한 분만 내시면 다른 한 분은 공짜로 가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 남편분은 아직 합격을 하시진 않았는데 그 기간 안에 1년짜리 에듀케이션 쪽으로 과정을 찾고 지금 토플 공부를 거기서 하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블로거로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도움을 요청을 드렸어요. 왜냐면 워낙 스웨덴이 아직 선례가 많이 없잖아요. 유학을 석사 쪽으로 갔다 오신 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홍보성 말고 정말 정보성으로 해서 생활하시는데 어떤지 생활비라든지 교육 방법은 어떤지, 뭐 주말에 뭐 하시는지, 날씨는 어떤지 이런 모든 내용을 좀 담아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룬드에서 지금 두 분이서 이렇게 블로거로 바깥 부인과 스웨덴댁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지금 활동 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룬드에 대해서 생활적인 거 아니면 진짜로 어떤지 막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분들에게 직접 쪽지 보내거나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거든요. 룬드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고요. 네, 우메오 대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메오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여기? 제가 이거 좀 치울까요? 네, 우메오는 좀 북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고 굉장히 좀 나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새로 된 학교 치고 굉장히 이제 신생 학교 중에 높은 랭킹을 가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스톡홀름에서는 비행기로 가셔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사실 스웨덴으로 직항 없으신 거 아시죠? 직항 비행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헬싱키 통해서 가던 코펜하겐 통해서 가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디 한번 스탑오버를 하셔야 되는데 우메오 같은 경우는 헬싱키 거쳐서 가시면 되고요. 네.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김도희 씨라는 학생이 또 이제 우메오에서 블로그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도 2016년도 네 가을 학기를 통해서 가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우메오 대학에서 전체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액 장학금 받으시고 네 가셨고 경희대 네 컨벤션학과 나오셔서 이번에 가셨는데 이분께서 설명 주신 이분은 코리도라는 형태의 기숙사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기숙사가 스웨덴 같은 경우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가 학교 안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숙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밖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컴파운드가 있어서 코리도라는 형태로 이렇게 부엌이랑 거실은 같이 쓰되 개인 화장실이랑 방은 혼자 쓰는 그런 형태고요. 여기는 우메현 좀 북쪽이다 보니까 조금 생활비가 좀 저렴해요. 그래서 한 5평 정도 되는 이게 이제 그분의 방인데 뭐 방에서 봤을 때 뷰랑 그리고 자기 방에 있는 모습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한 달에 한 38만 원 공과금 포함 다 포함이고요. 기본적인 시설은 아까 원룸보다는 조금 뭐 쇼파나 이런 건 없고 암체어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저도 실제로 가서 봤는데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창문 같은 게 굉장히 크고 그 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해가 겨울에는 좀 짧다 보니까 방에 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무조건 구조를 짜야 돼요. 그래서 앞에 뭐 건물이 가린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빛이 잘 들어온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쾌적하게 잘돼 있고 붙박이장이랑 이런 게 되게 잘돼 있어서 약간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느낌이었어요. 방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한 38만 원 정도 든다고 하시고 이분은 식대가 다른 분보다 좀 많이 포함이 됐어요. 왜냐면 외식도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코리더의 장점 중에 장점이 같이 막 이제 요리도 해먹고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 분위기라서 좀 많이
즐기시는 편인가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드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코리도 같은 경우 한국은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이렇게 나눠져 있거나 아니면 뭐 외국인 학생만을 위한 기숙사 뭐 이런 형식으로 나눠는데 스웨덴 같은 게 그렇지 않고요. 남자, 여자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코리도에는 옆방에 남자가 살 수도 있고 여자가 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런 차별 아니면 뭐 외국인들끼리만 사는 그런 코리도는 아니고 다 같이 섞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다만 외국인들 중에 이제 학비를 내는 그러니까 EU 국가의 학생이 아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개런티를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룬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집이 없어서 그 이제 뭐 유럽 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카우치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는 다니는데 만약에 집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외국인 학생한테는 무조건 그 집을 보장을 해주는 게 그들의 지금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분이 가시면 그런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도희 학생은 이제 브런치라는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 브런치라는 포맷에서 에너도이저? 네, 에너도이저라고 지금 활동 중이신데 이분의 블로그, 뭐, 우메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이분의 블로그 글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면 정말 편하게 이분한테 쪽지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린쇼핑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신생 학교인데 여기에 이제 좀 뭐 학교에 대한 설명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굉장히 좀 강점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이케아 CEO분이 린쇼핑 대학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렇게 좀 학교별로 랭킹이 나라에서 있다고 하면 스웨덴은 그렇진 않거든요. 어느 학교로 졸업한다고 해서 크게 막 아, 되게 안 좋은 학교야 이런 게 아니라 학교 자체도 35개밖에 없지만 학교 모든 학교들이 다 굉장히 나름의 강점들이 있는 학교들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린쇼핑은 스톡홀름에서 기차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활 정보를 좀 드리면 아이언 드래곤이라고 지금 활동 중이신 배철용 학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학생은 중앙대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셨고 LS전선에서 한 2년 정도 경력 쌓으시고 작년에 가셨는데 학교 장학금 한 30% 정도 받으셨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이분께서 지금 같은 내용으로 지금 석사 중이시고 이분의 이제 살고 계신 폼도 마찬가지로 코리도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한 5평 정도 지금 사진 보시면 굉장히 뭐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남자분이 혼자 살고 계신데 이게 말을 말씀드린 그 코리도의 그 느낌이에요. 그 이렇게 방들이 쫙 있고 복도가 이렇게 있고 이런 거실을 같이 쓰시고 부엌을 같이 쓰시고 이제 그분이 혼자 떡볶이 해 드시는 사진을 제가 좀 공유를 하긴 했는데 네, 이분 블로그에도 들어가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솔직하게 글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웬만하면 너무 우울하고 욕 같은 거는 좀 안 쓰는 게 우리 욕만 빼고 다 써도 되니까 써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써라라고 해서 정말 솔직하게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한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생활비, 보증금,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없이 한 달에 43만 원 정도 들고 있고요. 식대로는 한 달에 이분은 굉장히 좀 아끼시는 편이에요. 보시면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어떤 뭐 해먹는지까지도 막 되게 구체적으로 쓰셨는데 한 달에 월 한 20만 원 정도밖에 생활비로 식대로 안 쓰시고 그리고 휴대전화 아까 말씀드린 이분이 딱 그 99%짜리로 네, 13,000원짜리.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본인은 생각할 때,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게임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그런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아무래도 유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방에서 온라인 그, 뭐랄까,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 집과 학교로 왔다 갔다 그 부분이 되게 생활이 그렇게 좀 짧아지다 보니까, 1기가로도 충분히 사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13,000원 정도?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타기보다는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버스비를 저희가 좀 공개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런 교통비로는 밖에 많이 막 네, 다니시진 않고 이렇게 많이 쓰시진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 블로그 아이언 드래곤, 철용이라서 아이언 드래곤이래요. 이분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또 뭐 린쇼핑에 대해서 아니면 공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거나 하면 네, 여쭤보시면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다음은 샬멀스 공대, 예테보리에 위치하고 있는 샬멀스 공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웨덴 공대 중에 KTH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KTH랑 이 샬멀스 공대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샬멀스 공대 같은 경우 아직 한국인 학생들이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아마 관심 있으신 공대생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야 되는 학과나 학점이라든지 이런 걸 꼭 채워야지만 리퀘어먼트를 꼭 채워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가고 싶어도 많이 좀 지원 자격에서 참 안 되셔서 못 가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학교가 이 학교가 굉장히 취업률이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QS 랭킹 중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맨 밑에 보면 대학원생들 졸업생 중에 전 세계적으로 40위 안에 든다고 해요. QS 그러니까 그 취업률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랑 좀 비교하자면 제가 알기로 카이스트 같은 경우 49위 정도,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해서 취업하시는 비율이 49위 정도 되는데 네. 샬멀스 같은 경우는 정말 네, 그렇게 취업률이 높고 그리고 볼보랑 굉장히 가깝게 이쪽에 볼보 본사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본사는 지금 다른 나라로 갔지만 여기서 아직도 매니팩처링은 예테보리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학협력이 잘 돼 있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네,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김희정 학생이라고 작년에 이분은 2015학년도에 가서 지금 2학년으로 지금 마지막 학년 지금 중이시고 이 학생 같은 경우 경원대 학과를 정확히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경원대 졸업하시고 학점 이쪽으로 2015년에 전액 장학금 받고 가셨어요. 이분도. 그래서 이분이 사시는 내용 중에 거의 비슷하긴 한데 45만 원 정도. 이분도 코리도라는 곳에서 사시고 화장실 사진이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공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심플하지만 굉장히 깨끗한 그런 네,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식대 월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 다니시는데 헬스장도 학생 할인 받으시면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 학교 식당에 뷔페가 있는데 뷔페 식당이 한 8천 원 정도인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로 네이버에서 블로거로 활동하고 계시고 혹시 샬멀스 공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분에게도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웁살라 대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웁살라에서 교환학생 하신 분 계시나요? 네, 제가 감히 웁살라에서 교환학생 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리기 좀 그런데 웁살라는 여기 스톡홀름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한 45분 정도? 기차로 45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여기에 이제 알란다 공항에 만약에 내리시면 딱 그 스톡홀름이랑 웁살라 중간 정도에 있어서 굉장히 네, 도심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도시긴 한데 사실 도시 자체는 굉장히 좀 오래되고 그리고 학생들 위주로 살고 있는 또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학교죠. 1477년에 만들어진 학교고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랭킹도 보시면 룬드랑 비슷한 느낌이시죠. 그러니까 룬드 저희가 좀 이제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평가를 좀 해보자면 룬드랑 웁살라는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느낌 그런 좀 전통적인 학교 그리고 굉장히 리서치 분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메오, 뭐 린쇼핑, 샬멀스 공대 이런 데는 굉장히 산업혁력이라든지 실무, 프랙티컬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네, 생활비 네. 정희나 씨라는 학생이 2016년도에 가신 분인데 이 학생이 키튼문이라는 네, 블로그 명으로 브런치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정말로 식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글 쓰신 게 있어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 한 달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코리도 룸에서 살고 계시고 보증금 없이 한 50만 원 정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스톡홀름에서도 가깝고 여기도 마찬가지 룸드랑 비슷하게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는 그런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시고 계시고 식대는 근데 의외로 이분도 많이 안 든다고 해요. 월 한 20만 원? 그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 김치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게 김치거든요. 그 팔고 있는 그 김치. 김치가 한 200g에 5천 원 정도 제가 네. 빵 이거 같은 빵 이렇게 한 봉다리에서 이게 좀 세일을 했대요. 근데 세일해서 지금 한 1200원 정도? 그리고 쌀, 여기 쌀 그림은 없는데 쌀도 한 7,000원? 네.
사과도 세일을 해가지고 1kg에 1,200원 이렇게 해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왜 이렇게 싸?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희 사실 스웨덴 대사관에 계신 대사님도 저희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 왜 이렇게 비싸? 치즈가 왜 이렇게 비싸고 고기가 왜 이렇게 비싸고 맨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을 하세요. 너무 비싸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외식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데 스웨덴이 사실 마트에서 뭐 이렇게 데일리로 먹는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저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런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한 달에 식대로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버스 같은 경우 읍살라도 조금 더 비싸죠. 아까 린쇼핑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서 이분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혹시 읍살라에 대해서 생활적인 부분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고 이분 같은 경우 어떤 장학금을 받고 가시진 않으셨어요. 네, 혹시 생활적인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마 있으시면 그 각 지역별로 질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스톡홀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신 분 중에 어떤 정말 실질적인 내용을 정보를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따로 없어서 저희가 좀 제공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개인적으로 뭐 스톡홀름은 어떤지 생활비나 아니면 집이나 이런 부분 어떤지 문의 주시면 저희도 그 학교 쪽에 좀 문의를 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스톡홀름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그런 게 있어서 집세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비싸다는 그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FAQ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지난 그 박람회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는지를 제가 조금 간추려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합격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 담당자분들도 어드미션 담당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질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 숫자라든지 합격하는 숫자라든지 이런 숫자를 그쪽 정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합격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50%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82명 정도가 지원을 하셨고요. 이건 5개 대학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그 어드미션 다 피니싱 하시고 다큐멘테이션 다 하신 분이 82명이었는데 그 중에 41명 정말 딱 50%가 합격을 하셔서 41명 정도 합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50%가 되게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잘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스웨덴 쪽에서 말씀하시기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합격하는 그 크라이테리아는 뭐고 그 학교마다 장학금 받는 그런 크라이테리아는 도대체 뭐냐 그런 질문을 또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학과마다 다르고 그 담당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계는 없다라는 게 저는 좀 모호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저희가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왜 떨어지느냐 왜 불합격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아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세션을 만들긴 했지만 어플라잉 하는 그 방법 중에 랭킹을 놔야 된다든지 아니면 영어 성적 같은 경우 그 뭐 컨디셔널 오퍼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지원할 때 무조건 성적이 나온 걸 지원해야 되는데 토플 같은 경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룬드 대학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세이프하게 IELTS를 보라 그래. IELTS는 정말 명확하게 딱 그 시간에 오고 그런 페이퍼적인 거에선 실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 한국 학생들이 한 실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쫙 해주셨는데 그 부분 중에 가장 문제가 되게 늦게 제출하시거나 그랬을 때 왜냐면은 제출하시고 그 기간이 1월 16일이 마감이고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을 마지막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2월 1일까지인데 그 사이에 이제 만약에 그 어드미션 피를 다 내고 해야지만 그게 이제 학교로 전달이 되거든요. 왜냐면 학교 처음부터 학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학교로 보내주는 거라서 마지막 순간에 하게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인폼을 해주기도 어렵고 굉장히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합격률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빨리 그거를 어드미션을 마무리해서 혹시 실수나 하는 거는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취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스칼러십, 학교마다 스칼러십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교에 들어가셔서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스칼러십 내용들 많이 보셨겠지만, 근데 굉장히 또 모호한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저희 합격하신 학생들 있잖아요. 그 뭐 우메오 대학의 김도희 학생 같은 경우 그 전액 장학금 받으셨고, 또 다른 분들 전액 장학 받으신 분들의 SOP를 조금 공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금 막 나눠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의 동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이 강연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또 개별 설문조사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그런 내용의 SOP를 어떻게 썼길래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썼는지 좀 공개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 SOP를 읽어봐도 막 엄청나게 막 많은 걸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개인의 얘기를 그 학교에 맞게 적합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 아주 뭐랄까 어려운 그런 보케뷸러를 썼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가서 나의 그런 인슈런스 페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웨덴어를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냐, 아니면 같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는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년짜리 과정이 있고 2년짜리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년짜리 과정이 더 많고요. 근데 이제 1년짜리 과정으로 가시면 이 혜택을 못 받으세요. 왜냐면 스튜던트 퍼밋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스웨덴 사람이 받는 그 복지에 대해서 모든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비자는 1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한테만 제공이 되고, 그래서 2년짜리 프로그램을 들으시게 되면 뭐 인슈런스라든지 모든 프로그램, 그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그런 복지에 대해서 누리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가족이 있으시거나 하면 그 가족도 그 혜택을 같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만약에 자녀가 혹시 자녀랑 같이 가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자녀 같이 가시는 부분, 가족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질문하시는데, 사실 학교도 당연히 무상으로 가실 수 있죠. 하지만 스웨덴 학교로 가셔야 되고 막 영어로 진행하는 그런 학교를 가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그런 학교로 가시려면 보딩스쿨에 가셔야 되는데 보딩스쿨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학교마다 뭐 지역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중에 임플로이먼트나 취업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우선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나요? 취업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르바이트를 개별적으로 하신다면 법적으로는 가능하시지만, 사실 스웨덴어를 하지 못하면 어떤 가게에서 일을 하던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수업 자체가 좀 따라가실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셨을 때.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하실 수는 있고, 취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박람회 때에서 EU 국가 같은 경우 법적으로 취업을 뭐 채용을 할 때 회사에서 그 EU 국적이 있는 사람부터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스웨덴은 어떠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고 그런 스웨덴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퀄리티거든요. 그래서 평등, 그 평등이라고 하면 남녀 평등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인종에 대한 평등도 굉장히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강조를 하는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제출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배리어가 되거나 그러진 않고, 정말 자기의 어떤 스페셜티가 있고 퀄리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부분만 본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채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외국인이어서 그 다음에 비자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문제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 스웨덴의 강점이라서, 실제로 그때 왔을 때도 외국인 뭐 인도 분들 계셨고 다른 나라에 뭐 중국 분도 계시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은 없지만, 다만 이분들도 스웨덴어를 좀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어느 나라에 가도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취업하는 데는 있고, 그리고 박사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 박사 같은 경우 외국인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룬드 같은 경우는 50%라고 해요. 박사 진학하시는 분이 석사 하시다가 박사 되거나 아니면 박사를 바로 채용하시는 부분들을 봤을 때 50% 정도가 외국인이고, 우프살라 같은 경우도 그들이 홍보하시는 게 35%는 다 외국인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는 이제 취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4년에서 한 5년 정도 과정인데, 학비를 내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리서치 펀드에서 제공을 해주는 어떤 생활비가 아니라 그 네, 월급처럼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한국 학생 중에 우메오 대학에서 하는 학생이 한 명 계세요. 그래서 그 학생이랑 제가 여름에 가서 여쭤보니까 한 달에 420만 원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으로. 그래서 비자도 취업 비자로 나오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 5년, 지금 법이 아직 명확하게 아직 규정이 되진 않았는데, 스웨덴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시면 거기에 영주권이 따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임플로이먼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법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과연 스웨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나요? 굉장히 답변하기도 어렵지만 굉장히 좀 제너럴한 질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담당자들, 그리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라고 하는 부분이, 무조건 스웨덴이 최고의 나라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웨덴 설명회 갔다 오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환상적이고 복지도 좋고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무조건 가야지라고 마음을 절대 먹지 말고, 자기 개인한테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정말 다 솔직한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프로그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들이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아까 독일 얘기도 나왔었지만 전혀 영어를 잘 하시는데 학교 수업 듣는데 전혀 문제없고 다들 영어를 정말 잘 하신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진짜 그들이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학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산학협력 잘 돼 있고 개인 프로젝트, 진짜 핸즈온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정말 맞고, 그게 본인이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해서 좋은 케이스가 돼서 거기서 취업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리서치를 받으셔서 다른 나라로 가시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기가 자기 하기 나름이고 그 나름의 자기네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다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셔서 자기한테 맞으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어를 조금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바로 웹사이트 learningswedish.se라는 무료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스웨덴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시다고 하신다면, 언어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